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 이번 시간에 지난 토요일 날 업로드가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딧웨이의 새로운 음악을 또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딧웨이라고 안 그러고 여기 G-Davis라고 돼 있네요. 곡의 제목이 헤드샷입니다. 헤드샷. 제가 딧웨이 리액션 비디오를 할 때마다 좀 느끼는 건데 이게 리릭 비디오라고 해서 제가 가사를 해석할 수 있는 게 또 아니고 가사 이 텍스트가 있어야 가사의 내용을 좀 이해하면서 뭔가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항상 딧웨이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 때는 가사 텍스트가 유튜브에라도 좀 업로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어 있으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이 영상을 딧웨이 측이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자세히 보기란에라도 가사를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 진짜 나 무슨 말을 하는지 너무 궁금해. 그냥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데도 래퍼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쵸? 뭐 어찌됐든 가사를 모르니 그냥 뭐 제 생각을 음악을 들으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Davis의 헤드샷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커버 아트웍이 아주 힙합이네. Travis Scott, Jordan 4, Rolls Royce. 뒤에는 G-Wagon. 야. 저희 구독자분이 딧웨이가 캄보디아에서 가장 부자 래퍼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가사에 언급되는 이런 자동차 얘기가 진짜라는 걸 생각을 하니까 대단한 것 같아. 에이. 지난번부터 트랙들이 되게 좋게 들리네. 음악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 제가 작년에 느꼈던 딧웨이 느낌과 또 달라. 오. 두두두두. 일단 영어 가사 보니까 이 곡은 그냥 버스이신 것 같아. 아, 저 뒤에 차도 G-Wagon도 딧웨이 거라는 거지? 오, 진짜 좋아졌는데?
jumping like I'm 23. 음악이 진짜 좋아졌어. 뭔가 각성했나? 각성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 뭔가 무드도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어. 일단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딜웨이 그 유튜브에 브이로그를 보다가 그 와이프한테 생일 선물로 롤스로이스를 선물하는 브이로그를 봤어요. 진짜 대단하지. 롤스로이스는 한국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예요. 달러로 얘기하면 60만 달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남아에서 해외 수입차를 사려면 한국에서 해외 수입차 사려는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게 가격이 책정된다고 들었어요. 저는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얼핏 들었는데 벤츠, 머세디스 벤츠 C클래스가 뭐 여러가지 다 합하면은 5만 달러 후반대의 가격인데 이제 동남아에서는 똑같은 머세디스 C클래스를 살라 그러면 5만 달러 후반대가 아니고 7만 달러나 8만 달러 후반대의 가격으로 사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진짜 한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가격으로 주고 사는 거니까 디드웨이의 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부자 래퍼들이 항상 뮤직비디오 같은데 촬영할 때 끌고 나오는 차들이죠. 보통 이 래퍼들한테는 이 차를 직접 구매를 했는지 아니면은 금융 리스 제도를 통해서 잠시 임대를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저 차들이 커버로 되어 있으니까 뭐 다른 뭐가 필요가 없죠. 예, 저 자체가 힙합이니까. 그리고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지난 리액션 비디오부터 조금씩 놀라고 있어요. 되게 음악이 좀 많이 세련돼진 것 같아. 원래 이런 음악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대중성을 위해서 조금 로컬 바이브가 있는 음악들을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세련돼졌다는 거. 그렇습니다. 뭐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작년에 디웨이가 내놓았던 음악들과 비교했을 때 지금 2021년에 듣는 이 곡들이 저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